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엑셀 데이터를 제가 적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B650i 라이트닝 보드에서 8600G CPU를 장착을 하고, 내장 그래픽으로 3D마크 벤치마킹을 돌린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섯 가지 종류를 여러 가지 세팅으로 돌려봤어요.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파스, 타스, 그다음에 타스 익스트림, 그다음에 포트 로얄, 그다음에 파스 울트라까지 돌렸습니다. 각각 그래픽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GPU 클럭, 내장 그래픽 2800 클럭으로 동작을 했고,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은 자, 하드웨어 인포에 보시면은 GPU D3D 메모리 전용, 그다음에 GPU D3D 메모리 동적, 그 다음에 GPU 메모리 사용량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거를 이 부하를 주는 툴을 돌렸을 때 각각 메모리 전용 이 정도, 메모리 동적 이 정도,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 요 정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은 지금 메모리가 5200 클럭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도 마찬가지로 5200 클럭, 그 중에 절반인 2600으로 동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SoC 클럭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밑에 잠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각각 이렇게 나왔다. 이 온도는 내장 그래픽 온도고요. 그 다음에 전압도 내장 그래픽 전압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CPU 온도도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온도도 한 70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살펴보실게요.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GMA 게임 옵티마이즈라는 옵션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적용을 하기만 하면 점수가 240점이 올라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보시다시피 메모리가 원래는 동적 메모리를 많이 썼는데, 이 동적 메모리가 줄어들면서 이 전용 메모리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메모리 사용량도 올라갔고요. 이런 메모리 쪽에 용량적인 부분이 동적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고 미리 할당된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이사항인데 포트로얄 같은 경우 이거 보세요. 전용 메모리를 거의 4기가까지 썼는데 동적 메모리도 3기가 쓰고요. 메모리 사용량도 3.6기가 정도 사용을 했는데 엄청 많이 쓰네요. 포트로얄이. 그 다음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도 점수가 소폭 올랐고요. 파스 점수도 보시면은 거의 100점 조금 안 되게 올랐어요. 생각보다 이 옵션 하나만 적용해도 이런 메모리 할당 문제로 성능 개선이 생각보다 된다. 파스 기준으로 240점 정도면요. 보시다시피 이거 방금 계산해 본 건데 7073점은 6838점보다 약3.4% 성능이 개선이 된 겁니다. 옵션 하나만 적용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런 옵션을 적용을 하면 요 점수가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버퍼 사이즈를 수동으로 입력을 가능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최대로 적용 가능한 옵션이 16기가길래 그 옵션을 줘서 16기가를 줘봤더니 이렇게 파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오차 범위 수준으로 살짝 낮게 혹은 타스는 살짝 높게 이렇게 나왔죠.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도 거의 비슷한데 두드러진 게 얘예요.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포트로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버퍼 사이즈를 16기가로 늘리니까 이제 동적 메모리를 거의 안 쓰고 전용 메모리로 거의 갖다 쓰죠. 그다음에 메모리 사용량도 높고요. 그래서 이 옵션으로 한 16기가 정도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추정하기로는 이 게임 옵티마이즈드 옵션은 한 4기가 정도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기가 정도 설정이 된게 아닌가. 근데 지금 메모리 사용량 이 정도 보면은 16기가까지도 안 쓰죠.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게임 같은 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그래픽 메모리를 얼마 쓰는지 한번 하드웨어 인포 같은 걸로 조회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넉넉하게 주면은
그러면은 뭐 가장 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기가보다 안 쓰면은 요걸로 충분해요. 요것만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 4기가로 모자르면 그 수동 입력해서 늘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 아래 것부터는, 자, 여기서는 GPU 클럭이 다 2800까지예요. 그런데 GPU 클럭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3200까지 올릴 수가 있고, 3200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전압이 안 들어가요. 전압이 최대 1.25V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는 1.25V에서 그래픽카드 클럭이 3300 클럭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을 찍었던 PG 라이트닝 보드에서 사용했던 CPU는 1.25V에서 3300 클럭이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3200 정도가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값인 것 같고, 여기서 3200으로 설정했을 때 그래픽카드 전압을 1.2로 설정을 제가 한게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럭만 입력을 했을 때 전압이 자동으로 1.2V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3200 클럭으로 GPU 클럭을 올렸을 때,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하기 쉽게 셀을 조금 위로 땡겼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순정 상태 대비 메모리 클럭만 올린 걸로만 해도 한 130점 정도가 올랐어요. 몇 프로 성능이 향상된 거냐 한번 계산해 보면 약1.9%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1.9%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요. 그래서 사실 클럭을 3200으로 400클럭이나 올린 것 치고는 성능 향상이 미미하죠. 1.9% 정도면. 그런데 뭐 이게 안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1.9% 정도 공짜로 성능 얻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3200클럭으로 올리면서 전압이 1.2V로 들어가면서 뭐를 잃었냐면 GPU 온도를 잃었어요. 참고로 GPU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CPU 온도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을 하고 나서부터 CPU가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조합을 한번 해봤는데 3200클럭에 이 게임 최적화 옵션을 적용을 해봤더니 야, 점수가 7133점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갔죠? 아까 여기서도 한 240점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24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60점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점수랑 요거랑 비교를 할때몇 프로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 계산해 보면, 자, 간단하게 옵션만 적용했더니 그것만으로도 4.3%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거의 공짜 성능이나 마찬가지죠. 그 대신 온도를 조금 온도가 좀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포트로얄이 1377점 정도인데요. 사실 이 옵션 자체는 포트로얄 점수는 많이 안 올라갔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8기가로 한 설정을 해봤어요. 버퍼 사이즈를. 그랬더니 자, 얘랑 얘는 오히려 떨어졌죠, 점수가. 얘랑 얘는 큰 차이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포트로얄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60점이 올라갔어요. 이 점수대에 60점이면은 4.1% 정도나 되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에 버퍼 사이즈를 적절하게 설정해주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버퍼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면은 보시다시피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버퍼 사이즈를 늘렸는데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메모리를 더 쓰면서. 근데 얘네는 메모리를 거의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온도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뭐냐면은, 이제 CPU 65라고 지금 적어 놨죠? 이 65는 뭐냐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간단하게 적용 가능한 프리셋 옵션 중에 CPU 온도 제한을 65도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제 CPU가 적용 가능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인, 네거티브 40 값이 등록되는 그런 프리셋을 제가 적용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GPU 메모리 클럭을 320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 사이즈를 8기가로 맞춘 세팅입니다.
그 세팅을 한 상태에서 돌려봤더니 파스가 7366점. 순정 대비 몇 프로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순정 대비 무려 7.7%나 성능이 향상이 된 겁니다. 꽤 많이 올라갔죠? 타스도 마찬가지예요. 2642점. 순정 대비 7.9%나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포트로얄 한번 볼까요? 포트로얄은 순정 대비 무려 11.1%나 성능이 향상됐어요. 이 메모리 버퍼 사이즈 때문에 생각보다 메리트 있는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CPU 온도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65로 안 되겠다. CPU 65로 제한을 하니까 CPU 클럭이 좀 덜 터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75로 제가 제한을 해봤습니다. 75로 제한을 해봤더니 약간 성능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떨어진 것도 있고요. 사실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별건 없긴 한데, 근데 CPU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이렇게 설정한 게 CPU가 조금 더 숨통이 튀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 시스템 기준이고요. 본인에 맞는 세팅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팅했을 때 순정 대비 파스 점수가 약 한 8%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단순하게 바이오스에서 세팅하는 옵션을 잠깐 따다다닥 적용을 한 것만으로도 파스 기준 8%, 그 다음에 포트로얄 기준 11%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되고요. 그 대신 성능을 얻고 나서 온도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요거 한번 보실게요. SoC 클럭 제가 보통은 1028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제가 발현 조건을 찾지 못했는데 가끔 1200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타스에서요. 타스에서 1200 클럭이 가끔 이렇게 나와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적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세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요 세팅으로 하는 거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 메모리 클럭은 지금 계속 2600 메모리 순정 상태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메모리 클럭이 올라가면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오버클럭을 병행하면 여기서 성능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메모리 편이 아니라 그래픽 카드, 내장 그래픽 카드 편이니까 그거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라서 메모리 쪽은 차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성능이 이 정도 올라가더라 이거를 영상으로 따로 다룰 겁니다. 이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돼요. 아무튼 제가 바이오스 세팅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에 진입했고요. 지금 바이오스 버전은 2.08 AS01 버전으로 현재 공개된 버전 중에 최신 버전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옵션을 OC 트위커로 가게 되면 퍼포먼스 프리셋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제가 아까 요걸로 세팅을 한다고 했죠. 이 옵션에 대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높아심에 언급을 하지만 이 커브 옵티마이저 값은 본인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옵션을 설정하셔야 돼요. 제 CPU 중에 다른 CPU는 요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CPU에서 요 아래 옵션을 설정하면은 그러면은 부팅이 안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 숙지 못하신 분은 숙지하고 시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GPU 편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GPU 오버클럭킹이란 옵션이 여기 있어요. 단순히 이것만 커스터마이징으로 바꿔서 요게 최대값이 3200입니다. 이렇게 세팅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GPU 전압이 1.2V로 고정되면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3200보다 더 시도해보고 싶어, 입력이 3200밖에 안 되는데 뭐 3300 어떻게 했냐 이렇게 부르신다면은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옵션이 또 있어요. AMD 오버클럭킹 옵션에 들어가서 매뉴얼 iGPU 오버클럭킹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서 클럭과 전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긴 3300 클럭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압을 1.3V 이렇게 1000 단위로 입력하는 건데 1.3V 입력이 돼요. 되는데 이걸로 부팅하면 1.25V로 밖에 표기가 안 되고 실제로도 전압이 안 들어간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이 전압을 너무 높게 주면요, 이 클럭이 낮아도 에러가 계속 나요. 안 돌아갑니다. 뭐 돌아가다 에러 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3V를
입력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고 제가 돌려봤을 때 1.25V가 최대치 같은데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옵션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이 3300클럭의 동작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수율에 따라서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CPU가 8600G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게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수율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뭐 안 되면 3250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리할 필요 없이 오토로 할 때는 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냥 요걸로 최대값 3200 이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버퍼 사이즈는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드밴스드에 AMD CBS M-BIO Common Options 들어가면 GFX Configuration 여기 있어요. 기본 상태에서는 UMA Auto라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눌러보면 내장 그래픽 끌 때는 이 옵션을 설정을 하는데 이 옵션 설정할 때는 외장 그래픽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장 그래픽 하실 땐 쓰지 마시고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로 바꿔보시면 되고 이걸로 설정할 경우 다른 옵션 설정하는 게 그냥 오토인데 요걸로 설정하면 뭐가 하나 늘어나죠. 이 UMA 프레임 버퍼 사이즈라는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토일 때랑 요거일 때랑 이 옵션이 달라지는데 옵션을 눌러보면 이렇게 16기가까지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용량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 사실 너무 높은 값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포트로얄이 아까 6기가 이상 썼죠. 그래서 제가 8기가로 세팅해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부팅해가지고 돌려봤더니 포트로얄 점수가 11% 이상 상승했다. 그 다음에 뭐 이걸 굳이 세팅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세팅을 해도 파스 점수는 약 한 9% 향상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장 그래픽 성능을 거의 10% 조금 안 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지금 메모리 오버클럭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병행을 하면 여기서 성능이 더 개선이 되겠죠. 그것까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